자, 오케이. 여기 21번. 자, 봅니다. 자, 밑줄 친 이거 democratization of business financing in town 이거에서 의미합니다. 적절한 것은 자, 요거 내용이 너희들 약간 살짝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알아두면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 자, democracy. Democracy 뭔지 알아? Democracy. Democracy, 민주주의야,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뭔지 알지? 민주주의를 모른다고? 아, 저 씨. 21번. 뭘? 아, 여기. 민주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 민주적인 어떤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다수결의 원리를 따르는 그지? 그런 민주화인데 비즈니스 파이낸싱. 자, 여기서 파이낸싱은 그 자금 조달 그런 거요. 저 자금을 이렇게 끌어모은 거. 자, 있는데, 자, 이거 한다. 자, 해봐. 자, 읽고.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야. 너희 크라우드 펀딩 안 들어봤지? 네. 그래. 자,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 is a new and more collaboration, collaborative way to secure funding for projects. 그래. 그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면, 자, 이거 조금. 크라우드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 그 너희들 그자 너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고 싶어?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사업을 하고 싶어. 근데 너희들이 진짜 이 정말 대박 아이템이 있는 거야. 진짜 와 이거 하면 진짜 대박이다가 있는데 그런데 뭐가 없어? 돈이 없지. 자 그러면 너희가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러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준비를 할수 있을까? 대출. 대출 그렇지. 어디에서? 은행 대출 있겠지. 그지? 근데 은행 대출은 어때? 너희가 만약에 스타트업이고 뭔가 신생 그런 기업이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어떻게 많이 해줄까? 조금 해줄까? 조금 해주지. 왜? 그게 망할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요, 은행하고 이제 사채업자 뭔 차이예요? 은행하고 사채업자? 네. 사채업은 이제 거의 사기고 걔네들은 1년에, 사채업자는 1년에 받는 금리가, 이자가 미쳐. 아니, 40%에 받아. 일반 은행은, 대출하면 한 3%? 3, 4%, 요새 3, 4%거든? 근데 40%니까 네가 빌린 거,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이자야. 만약에요, 제가 혼자 가족이 아예 없고 혼자 살고 있는데
빚을 졌어요, 사채한테. 근데 제가 죽었어요. 그 빚으로 돈을 내고. 가족이 없어? 네. 너랑 연결된 사람 아무도 없어? 네. 그럼 이제 못 받는 거죠. 오, 잘 생각했다. 연결된 사람이었고. 아, 그러니까 사채는 아, 절대 아, 그 미친 짓이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근데 봐봐라. 근데 이게 대박인데 은행에서는 조금밖에 안 해줘. 그러면 돈이 부족할 수 있겠지. 그러면 돈은 어디서 더 할 수 있냐? 잘 봐. 옛날에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없었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런데 잘 봐. 여기 이 단어에서 보면 뭐야?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가 뭐야? 분비는 크라우드가 군중이란 뜻이야. 군중. 크라우드가 사람이란 뜻이야. 사람들. 사람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펀드 있죠. 펀드가 뭐야? 자금. 그렇지. 돈이야. 돈. 자금. 그러면 크라우드 펀딩은 무슨 개념일까? 어떤 개념일까? 돈을 조달하는데 누구로부터? 네.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뭐냐면 너희가 대박 뭔가 있다라고 그거를 인터넷에 올려. 이걸. 그러면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들 있지. 이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딱 보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 개개인들이 너희한테 돈을 쏴줄 수가 있단 말이야. 아, 괜찮다고 생각해.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1,000,000원을 투자했어. 내가 너한테. 근데 네가 어떤 수익을 내잖아. 그걸로. 그러면 그 수익에 내가 투자한 거 대비해서 내가 1,000,000원 투자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걸 돈을 돌려받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투자한 사람도 괜찮고 근데 뭐야? 돈이 필요한 사람은 더 쉽게 자금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게 또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소액도 투자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인터넷이니까 전 세계로부터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과거의 그런 거를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이제 그런 자금 조달 방식이야. 크라우드펀딩. 자, 그래서 해서 해볼게. 자, 뭡니까? 얘는 뭐다? 새롭고 더 컬라버러티브. 협력적인 거지. 협력적인 방법이다. 자, 근데 이거 하나는 자, secure, 확보하다. 그죠? 자, 뭐를? 자금을 확보하는 새롭고 좀 더 협력적인 방법이래. 서로 협력하는 거 맞지? 어떤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렇죠? 자, 너희 그 콜라보는 알지? 네. 근데 원래 얘는 이제 뭐 코에서 하고 레이버. 근데 L은 왜 붙은 거예요? 여기 L? 여기 L? 네. 여기 L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좋은 질문이야. 원래는 컨이야. 컨. 컨이 함께 또는 완전이라는 거거든. 강조. 그렇지. 근데 N이 L이 있어서 L로 바뀐 거. 오케이? 그러니까 함께 레이버가 뭐야? 원래 레이버 몰라? 거기다 적어. 레이버는 원래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함께 노동하는 것. 레이버 노동 이건 중요해. secure 확보하다 했는데 그래. 요 단어도 원래는 여기서 끊어. 여기서 끊는 거고 여기 SE 있잖아요. SE가 그
그치? 자, 이거 그 separate 분리되지. 그래서 SE는 여기서 분리예요. 분리. 어. 이게 그 개념이야. 그 다음에 cure는 원래 care예요. care. 돌보는 거. 어. 그래서 얘가 지금 확고하다. 확고하다. 어, 뭔가를 딱 이렇게 해서 뭐 안전하게 지키다 뭐 이런 거거든요. 안전하게 확보하다. 그럼 뭐야? 뭔가 딱 따로 분리해서 돌보는 그런 어,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따로 이렇게 확보한다는 뜻이야. secure가. 어. 자, 그러면 얘는 어, 크라우드 펀딩의 어, 약간 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다음 거 해봐. It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such as requesting donations for a 이게 worthy예요. 이게 이거 돼지 꼴랑지거든요. worthy cause anywhere in the world and generating funding for a project with the contributors then becoming partners in the project. 뭐라고? 돼지 꼬랑지? 어. 그, 어, the 라는 거지. 어, 여기서 cause가 어, 명분. 오케이. 자, 그러면, 어, 보자. 어, 자, 해봐. 그것은? 어, it can be used. 네, being used가 그냥 그거예요. 사용되다. 여기서는. 자, 해봐. 그것은 사용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 어, different ways. 뭐, 다른 또 뭐, 다양한 어,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 자, such as. 어, 어머 같은. 자, 뭐야? 자, requesting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and 나오고, 여기 또 ting 나오지. 어, generating funding for, 어, 여기. 자, 그래서 얘가 1번, 그리고 2번. 어,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서, 1번과 2번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거 1번. 뭡니까? 요청. request. 요청. 하는 거. 자, 자, 뭐를 요청하는 거야? donations. 기부. 기부를 요청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야? 예를 들어서 현경이가 어 현경이가 뭔가를 하는데 뭔가 뭐 사회적인 무슨 뭐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현경이가 이거를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올려. 그러면 어 원래 그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 기부 좋아하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돈만 그 사람들이 딱 보고 어 이거 괜찮네 하고 기부를 하는 그러면 이거는 너희가 사업하는데도 돈을 할 수도 있지만 기부하는데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기부를 요청하는 거야. 자 근데 뭐를 위해서? For worthy cause. 자 worthy가 가치 있느냐? 가치는 여기서 cause는 그렇지 명분이야 명분. 너는 명분 뭔지 알지? 명분이 뭔지 알아? 몰라? 명분? 뭐 이제 그 이유 어 우리가 누구를 도우려고 한다 뭐 천사의 집을 도우려고 한다 왜? 그 명분이 있어야 한다 내가 뭘 할 때 왜 해? 그 명분이 있어야 돼 어. 네, 커서 뭐 야기하다 그렇지 야기하다도 있는데 얘 여기서는 명사로 명분이 있어 자 근데
뭐야? 가치 있는 명분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는 거야. 자, 근데 어디? 세계. Anywhere in the world. 아, 어디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자, 요거로 해서 기부를 요청을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것과 그리고 generate가 만들어내다야. 자, 만들어내는, 자, 뭐를 만들어내? 자금 조달을. 근데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런데 여기 with 나오고, the contributors 나오고, 그 다음에 ing 나왔지. 자, 거기다가 좀 써봐. 자, 이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예전에 뭐 간단하게 예전에 설명을 했는데 with 뭐다? 위드 분사 구문이라는 게 있어. 자, 거기다가 선. 자, 얘는 어떻게 생겼다? 위드 나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분사가 나와. 위드 이렇게. 근데 이 분사라는 놈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분사는 현재 분사 ing 그 다음에 과거 분사 pp ed.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여기 현재 분사는 뭐 능동일 때 ing, 과거 분사는 수동일 때. 이렇게 쓰지. 자, 뭐 입장에서? 이 명사 입장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당하는 거냐. 얘가 하는 거면 아닌지, 얘가 당하는 거면 이걸 쓰는 거야. 이게. 아이들은 하는 거겠네. 그렇지. 얘가 명사고, 여기 ing, 그래서 능동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 해석은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거기다 써, 이거. 명사가 뭐뭐 한 채로.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 해석하면 어떻게 돼? The contributors, 기여자들, 기부자들, 그 기여자들이 그러니까 그 기여 이제 기부한 사람들, 만약에 내가 기부했으면 그 기부자들이 뭐가 된 채, 자, 뭐가 되는 거야? 파트너. 그 프로젝트에서 파트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서가 뭘 했으면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너의 파트너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사업 이런 거에 자금 조달을 하는 그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알지? 자, 여기서 너희들 단어가 좀그 나오는데 요거 잠깐만 설명할게. 내가 볼게. 여기 generate 있죠? generate. 너희들 generate라는 단어 알아? 잘 모르지? 이거 그래. 어원 설명을 하면 뭔지 알지? 너희들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다 써. 이게 어차피 너희들 머릿속에 오래 이해시키는 거야. 자, generate에서 뭐가 핵심이다? generate의 핵심은 진이에요, 진.
진. 혹시 진 뭔지 알아요? 블랙진. 블랙진? 자, 진이 이거예요. 유전자예요, 유전자. 그리고 이 진이라는 것은 또 이거 중요한데 이게 탄생이에요, 탄생. 탄생. 근데 탄생이라는 지금 안 쓰잖아요. 탄생이? 네. 무슨 탄생? 뭐 birthday? 네. 아, 그거는 좀 다르지.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 몸의 유전자가 모든 거의 기초잖아. 그지? 자, 그럼 잘 봐. 자, 이거.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뭐야? 차 이름이지. 원래 제네시스가 뭐야? 성경 책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그거 책이야. 성경을 읽히는 건데. 성경 책의 맨 첫 번째 책이 뭐야? 몰라요. 너 알아? 너 교회 한 번도 안 다녔어? 넌 다녀온 적 있잖아. 네, 네. 유치원 창세기. 알았어?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은 창세기야. 그럼 맨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야. 요한계시록. 그 심판 나오는. 창문세기 아니 창세기. 어? 창문세기. 창문세기? 네. 자, 그래서 이게 누가? 누가? 예수. 하나님. 하나님이 뭐를? 세상을 창조하셔. 근데 예수는 어디예요? 예수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 그 일단 하나님이 제일 높은.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같아. 아, 등급이. 그렇지. 그러니까 등급으로 누가 높고 낮고 아니고 삼위일체. 세 개가 다르면서 같아.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잖아. 아, 이거 해가지고. 그렇지. 아, 천주, 네. 천주교에서. 오케이? 자, 이거 진. 그래서 진 또 뭐 있을까? 진, 제네시스. 아무튼 이게 진 만들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터 만들다. 그리고 여기에 contributors. 자, 이 단어 contribute라는 단어. 그리고 함께. 여기서 끊어. 자, 거기다 좀 써봐. 자, 이 tribute는 이제 중요하거든. 뭐 다른 단어로도 막 나와. 뭐 distribute도 있고 막 이렇게. 자. 여기서 tribute이 뭔가를 바치다의 뜻이에요. 바치다. 그럼 이거 뭐냐? 여기서 원래는 tribe에서 나온 거야. tribe. 여기 tribe가 뭔지 모르지? 부족이야. 부족. 자, 여기에 try 있죠. try. 너희들 try가 숫자에서 뭐야? 네? tri가 숫자로 따지면 뭐야? 1, 2. 1, 2, 3 중에서. 3. 3이지 왜? triangle 있잖아, triangle. 아. try가 3이라 뜻이야, 3. 그러면 이게 3이지, 3. 자, 옛날에 로마 이게 역사가 있는데, 옛날에 로마 제국에서 세 개의 부족이 각기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면서 살았대. 근데 이 세 개의 부족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씩 서로 뭔가를 바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거를 같이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한 데서 나온 거래. 그래서 세 명의 세 개의 부족이 이렇게 서로 바치셨다. 그래서 이게
너희들 이거 알지? 조공. 옛날에 약소국이 강대국한테 조공을 바쳤잖아. 그래서 추이규시 세 명의 부족이 이걸 했다. 그래서 뭔가를 바치다. 자, 여기서 커는 이제 완전이겠죠? 완전히. 완전히. 그래서 완전히 바치다. 그래서 기부하다. 아, 기하다. 그래서 그 국화 있잖아요. 빨간색 별책. 거기 단어에서 삶이랑 관련된 거에 지적이 있었어요. 어, 맞아. 그래서 그렇게 나와. 네. 세 개의 부족. 오케이? 아. 자, 그래. 요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자, 다음 문장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다음 문장 해봐. In essence, in essence, crowdfunding is the 이게 퓨전이야, 퓨전. Fusion of social networking and venture capitalism. Capitalism. 자, 봐봐. 자, in essence. In essence.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너희 essence. 머리 바르는 애들이요? 야, 에센스가 머리에도 바르고 얼굴에도 바르지 않냐? 네. 에센스 있잖아. 네. 그 에센스가 어때? 필수지, 약간. 네, 네. 약간 에센스 필수 맞지? 네. 여기서 에센스가 그거야. 필수 본질. 그래서 본질적으로, 자, 크라우드펀딩은? 소셜 네트워크. 자, 퓨전이지. 융합? 너희들 퓨전 들어봤지? 그 음식도 퓨전 음식. 네. 뭔가 합치는 거다, 그지? 자, 그러면 합치는 거니까 뭐겠어? 이거하고 두 개를 이상 합쳐야겠지? 네.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융합. 융합이다. 그지? 자, 뭐야? 소셜 네트워크. 그쵸? SNS와 벤처 캐피탈리즘. 자, 벤처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알아? 너희들 그 회사 중에서 벤처 기업 혹시 들어봤어? 벤츠는 들어봤어. 벤츠? 벤츠. 자, 벤츠. 자, 너희 잘 들어. 그 벤처 기업이 뭐냐면, 너희들 우리나라 중소기업 있지? 네.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 중소기업들이 어때? 대기업에 비해서 작아요. 작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해. 왜? 돈을. 중소기업은 돈도 그치 좀 그렇고, 그리고 중소기업은 뭐 할 확률이 높다? 망할 확률이 높아. 그래서 벤처가 원래 위험을 뜻하는 거거든. 그래서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얘는 뭐다?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 그리고 맞아. 방금 얘기했던 위험한 기업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중소기업이야. 그러니까 잘 봐. 야, 크라우드 펀딩을 대기업이 쓸 일이 있을까? 없죠. 대기업 왜? 돈이 많거든. 근데 중소기업은 어때? 아이디어는 진짜 좋을 수가 있어.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지. 근데 뭐가 없어? 돈이 없잖아. 그래서 벤처 그걸 한다는 거야. 벤처 기업이, 자, 캐피탈리즘. 자본주의야. 자본주의가 뭔지 알지? 네. 자본주의가 뭐야? 돈. 우리나라 자본주의지.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반대가 뭐야? 공산주의야. 우리 역사 시간에 자본주의의 반대가 공산주의. 오케이? 왜? 공산주의는 어때? 돈은. 그냥 똑같이 일하고 돈 똑같이 받고, 그러니까 의사가 받는 거랑 저기 이상한 저기 알바 편의점이 받는 거랑 돈이 똑같아. 그러니까 의사가 열심히 안 하지. 어차피 의사 제도. 그렇지, 그렇지. 반대도 똑같이 보는데. 그렇지, 그렇지. 근데 공산주의 그 이데올로기, 그 개념은 되게 이념은 되게 좋지만 실제 좀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지지. 자, 아무튼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야. 돈. 그치? 어. 이 캐피탈이 자본. 쉣. 자. 자, 잠깐 쉬었다가 한다.